접니다. 고궁. 네. 일단 꿀잼. 일단은 저는 이자 맞추는 데에서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꿀잼. 저는 게임 이자 맞추려고 이 게임 하거든요. 야, 이거 카멜 팔면은 20원 이자 가능한데? 난 모르겠다. 난 20원 이자 볼랜다. 네, 카멜 혼자서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1원이 벼가지고 그냥 뽀삐도 올렸습니다. 아, 돈 1원이 뽀삐야. 아, 뽀삐 안 올릴걸. 아, 1원이 벼가지고 뽀삐 안 올려. 아, 4, 5, 6, 7, 8, 9, 10. 그냥 얘는 이자의 도사임. 70원 이자. 2-6에 70원. 크립을 얼마 들어가냐고요? 80원이요. 아니 뭐 크립 뭐 요새 뭐 다들 80원 정도는 갖고 크립에 들어가지 않나? 어, 이건 좀 먹을만한데? 이건 좀 맛있는데? 3코 2성? 레오나르 뭔가 해볼까? 레오나르도 답이. 네. 야, 가자. 레오나로 가자. 랩업 쳐달라고요? 3-3에 혹시 레벨업 나올까봐. 혹시 여기서 레벨업 나올까봐. 어차피 연패할 거거든요, 저? 어차피 연패할 거니까 혹시나 모를 레벨업. 혹시나 모를 레벨업을 위해서 안 할게요. 이 노래 뭐냐고요? 에픽하이의 11월 1일 이라는 노래입니다. 직스 대신 뽀삐 넣어서 경호대? 오케이. 그러죠 뭐. 한 번에 7렙 가도 되겠는데? 자, 3-2에 97원을 들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레벨업이 딱 나오는 거지. 그냥 빌드업용으로 고물상 쓴다고 생각하자. 방패진이나 후방지원이나 별 의미 없고. 아, 나 레벨업 쳐야 되는데. 이깁니다. 일단은 연미복 저기 받아가지고 VIP 효과 활성화 시켜주고. 제가 왜 이렇게 배치하는지 아시죠? 솔라리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. 극한의 이득. 이득충 그 자체. 접니다. 근데 레오나 VIP 구대기 아닌가요? 그래서 하는 거예요? 남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? 아, 이 정도면 고물상 안 질리냐고요? 아니 근데 지네가 나오겠다는 걸 어떻게. 아니 뭐 지들이 나온다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. 탈론 넣고 암살자 봤죠. 천재인가? 나 레오나 삼성 볼 거야. 8레벨에서 레오나 삼성 볼 거예요. 저를 말리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VIP 받는 게 낫나? 오역신가 받는 게 낫나? 오역신가가 낫지 않을까? 오역신가가 더 날 듯? 네, 100골드 있습니다. 이거 4-2에서 한 거의 8레벨 찍힐 듯? 다음 턴에? 아니지, 70원 유지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. 오, 좋아요. 야, 근데 말자 저거 어떻게 좀 안 되냐? 블리츠가 좀 끌어와라. 그래도 이겼네. 오케이, 좋아요. 그렇지, 5연승까지 해주고. 어! 얘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. 게임 체인저. 연미복 가도 되겠다. 어, 이즈리얼 나왔다. 이러면 이렇게 해야겠다. 얘도 뭐 줘야겠다. 연운 하나 넣어놓자. 아, 징크스 덱이라뇨. 아, 잠깐만, 이거 용병 깼는데 누구? 징크스 2성이 왜 있어? 진짜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저는 8레벨에서 레오나 3성 볼게요. 여기서 그냥 여기서 레오나 3성 보고 끝냅시다. 예견 조합 이게 끝인 것 같다. 그쵸? 이대로 끝냅시다. 그냥 레나타나 띄워. 레오나 3성 봐. 여기서 아, 이건 좀 먹고 싶은데. 아, 먹지 마. 버려.
여기까지만 하고. 야 이거 이번 판 징크스 너무 많다. 징크스는 이성 일단 절대 안 붙겠다. 징크스 이성은 절대 안 붙을 것 같고 이번 판에. 오 좋아요. 그러니까 예견 배치 보기 너무 귀찮아. 아니 징크스 많이 겹쳤는데 왜 나오지 이게? 구원의 이온 가버리자 VIP 레오나 덱을 가겠습니다. 여기까지. 얘는 70원 이자 또 맞춘 거 봐. 미쳤네. 아유 예견을 안 그거 했다. 안 봤다. 그쵸? 예견을 안 봤는데 이거 레오나 삼성 좀 기대가 되네요. 레오나 뭐 누가 쓰겠어. 그쵸? 이거 삼성은 아마 무조건 뜨지 않을까. 레오나 삼성은 뜰 것 같고 일단. 오 징크스 나이스. 어? 한 턴만 더 보자. 어 카이사 이성. 야 여기 얘가 1등이다 이거. 여기 1등이에요. 용병 깼스. 용병 깨네가 1등이야 저기. 여기 너무 그거 해. 컸어. 오프 이성 너무 많아. 저기 일단 1등 확정인 것 같고. 아 뭐야 빅토르. 아니 저거 징크스 죽었어. 징크스가 1성이라서. 야 이거 잠깐만. 아니 이게 왜 붙지? 징크스 되게 많이 겹쳤는데 8레벨에 이게 왜 붙어. 레오나 하나만 줘. 오케이 레오나. 경호대는 딱히. 아 잠깐만. 그래요. 9레벨에 쌍발총이나 하나 받자. 그러니까 이 게임의 확률을 이해할 수 없네. 아 이거 얘가 탱커를 다 해줘야 되는데 바이랑 자강두천 하고 있네. 바이랑 자강두천 중. 이거 나 이거 얘 잡을 딜이 있나? 나 딜러가 사실상 징크스밖에 없거든요. 이거 잡을 딜이 나오나? 연장전에 어떻게 지져서 되나? 어 연장전으로 되겠다. 연장전으로 된다. 오케이 이깁니다. 혁신가? 잠깐만 7혁신가 가능. 9레벨에 혁신가 하나 놓고 7혁신가 가능. 7혁신가 레오나 덱은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야. 7혁신가인데 VIP를 받는 연미복 레오나 덱은 아무도 못 봤을 거 아니야. 그쵸? 그 누가 이걸 받겠어. 제이스만 찾으면 되겠는데. 아 근데 나 이거 용병 만날 차례야. 이거 무조건 용병 만나. 레벨업 쳐. 조금이라도 피 관리 더 해야 돼. 서풍바 써야 됐는데. 카이사 띄우는 것도 괜찮지. 야 이거 근데 내가 피관리가 너무 그거 해가지고 이거 용병 두 번 만나면 죽는데. 용병이 너무 컸어. 7혁신가 일단 됐고. 아 이거 이 자리인데. 카이사 그래. 카이사 그래. 탱커 든든한 탱커 두 마리 있긴 해. 치력신과 용에다가 레오나까지 든든하게 이제 탱커 두 마리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나 여기 용병 만나면 죽는데. 이거 나 피가 너무 없는데. 용병 만나면 그냥 확정 사망인데 나. 그냥 뭐 다 띄어먹네 그냥 오코이성. 차라. 빅토르 띄우고. 아 근데 가고일이라서 용목히 용 이 자리가 딱 그 자리라서. 아예 아니야 왼쪽에 놓고 레오나를 오른쪽으로 빼면 되긴 해. 일단은 예견이니까 언제 용병을 만날진 알아. 언제 탐켄치를 만날진 아니까. 아 탐켄치 띄워도 바로 먹혀요. 4초밖에 안 돼가지고 서풍 굉장히 센데. 아 용병 만난다 다음 턴에.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뭐야 그 CC기 면역이라서 일단 탐켄치는 일단 봉쇄됐거든요? 완전 봉쇄가 됐는데
그 이래도 못 이기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근데 이긴 거 같아요. 그쵸? 이겼다. 오케이. 진짜 배치 완전 100% 먹어 들어가서 이겼다. 배치 100% 먹어 들어가서 이겼거든요 일단. 아 근데 이거 두 번은 아 여길 왜 또 만나 내가. 방금 전에 아니 방금 전에 싸웠잖아. 여길 왜 또 만나.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. 여길 왜 만나 내가 또. 593성 견제해야 될 것 같다고요? 593성 견제할 그게 어딨어 내가 지금. 어 그대로 싸워. 아 징크스를 서풍을 바꿨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용 그 시턴 먹여주고. 아 레오나 왜 못 버티지? 아까는 버텼는데. 오 카이사 개 아파. 그만! 그렇지! 오 그 1대1이야 한 번만 더 이기면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. 도장이나 하나 먹자. 아 얘 대사 촉진제라서 피가 또 늘었네. 이거 한 방에 안 가겠는데? 피가 늘었네요 대사 촉진제라서. 이거 제이스 2성 안 붙으면 덧발톱 하나 팔고 제이스 도장 하나 주자. 소풍 얘 띄우고 탐켄치만 안 옮겼길. 오케이 탐켄치 안 옮겼고 징크스 띄우고 얘 피 21이라 안 죽는데? 어 얘 덱 변환한다. 덱 변환 들어갔거든요 여기 지금. 빅토르 너무 아파 그만! 오케이 버텼어. 레오나 버텼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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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... 아 제발! 안돼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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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휴 뭐 저기 말도 안 되는 저거를 두 번이나 이겼으면 됐지 뭐. 에이. VIP 레오나 7억신가 VIP 레오나 덱 알아봤습니다. 네,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